쇼핑 박물관을 갔다 오니까 날이 먹구름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눈이 엄청 부셔요. 해가 엄청 세서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여기 강 주변으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리가 보이고 기차도 보이고요. 아까 저 위에 멀메이드 동상도 있었어요. 바르샤바를 수호하는 멀메이드. 여기 약간 느낌이 한강공원, 한강 느낌입니다. 강가 근처는 다 똑같나? 아,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로디라 써 있는 거 보여요? 로디라 써 있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고, 먹으면서 슬슬 걸으면서 쭉 둘러보다가 바르샤바 대학까지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꼭! 자, 여행을 오시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혼자 여행을 왔을 경우 사진 찍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셀카봉이나 아니면 뭐 셀카봉도 요즘엔 삼각대랑 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챙기셔도 되고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사진 많이 찍습니다. 저도 지금 혼자 여행하고 있는데 셀카도 셀카인데 이제 배경 셀카도 찍고 아니면 그냥도 찍고 아니면 관광지에는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관광 그냥 아무나 붙잡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Could you take a photo for me? Could you take a photo for me? 하면 다들 다 찍어줘요. 애나 어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찍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사진 찍어달라면서 한 마디 더 붙이는 거죠. 안 그래요? 파킹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조금 더 강가를 드라이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여유지네요. 여기 한강이 죽여줍니다. 아이스크림 로디라 했나? 너무 맛있어요. 약간 젤라또 느낌?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맛있어요. 쇼핑하러 와요. 기차도 지나가고 한강이에요, 한강 거의. 한여름인데 하나도 안 더워요. 시원해요. 바람도 비는 그쳤고요. 구름이 약간 껴져서 하나도 안 더운 날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잠깐 앉아서 여유를 즐기면서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여행의 주제는 여유예요, 여유. 여유를 못 찾다. 제가 성격이 뭐든지 엄청 열심히 해요. 학창 시절 선생님 학생 때도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숙제도 열심히 했고요. 팀 프로젝트도 열심히 했고요. 노는 것도 나름 열심히 했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안한게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지금 제 습관이 돼서 지금도 엄청 열심히 살아요. 수업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학교에서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취미생활 나중에 취미생활도 공개할 텐데 취미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수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가끔 몸을 혹사해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무리하다가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여행하면서도 경험했죠. 어떡해. 선생님 전동바이크에 흘린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좀 앉아서 찍었어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비디오 찍고 하다가 흘렸어. 돈이 좀 아깝지만 5분만 정차하겠습니다. 이 흘린 거는 쌤이 다 닦아 놓을 거예요. 자기가 흘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고 자기가 흘린 아이스크림은 자기가 닦아야죠. 맛있어. 너무 묻히면서 먹나요? 아기처럼? 보이나요? 한강? 계속 한강이네. 이강 이름이 뭐더라? 강. 선생님이 지역명에 좀 약해요. 이해해주세요. 너무 아름답다. 이름 몰라도 아름다운 거 알면 됐죠. 안 그래요?
팔이 아파서 자꾸 카메라가 떨어지고 있어요. 올려놓고 지금 좀 살려라. 이따 하나 다 더 사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 구름 좀 보세요. 강이랑 하늘이랑. 아, 언제 또 이렇게 여유를 만끽하겠어요. 바람도 솔솔 불고.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사실 스카이다이빙 전날 체스키 크롬노프스 프라 있었을 때 체스키 크롬노프스로 이제 가려고 플렉스버스를 예매해서 3시간 동안 갔었어요. 근데 그 전날 무리한 것도 있고 생리통이 심하게 와서 너무 아파서 3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갔는데 화장실에서 끙끙거리고 약 기운 돌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30분 만에 플릭스 버스로 더 빠른 시간 버스 한 자리 딱 한 자리 원래 5시에 다시 돌아가는 건데 12시 반에 다시 그거 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오히려 잘한 거라 생각해요. 사실 아쉬웠거든요. 한 시간만 좀 기다렸다가 약 기운 돌면 좀 괜찮으니까 한 시간만 기다렸다가 좀 보고 올걸 그랬나 슬슬.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쉬었어요. 숙소 돌아와서 계속 오후 내내 쉬었는데 쉰 덕분에 컨디션도 회복했고 또 스카이다이빙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바쁜 것도 중요한데 쉼도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조심해서 들으려는 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숙제도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해서 과다하게 열심히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피폐하고 너무 바싹 말라있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되 정도껏 쉬어주면서 건강, 특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을 잘 보살피면서 피곤하면 좀 쉬고 피곤하면 좀 일정도 좀 빼고 무리하지 말고 운동도 좀 쉬어가면서 몸 괜찮을 때 하고 몸이 100% 에너지를 쓰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운이 남아있어도 한 70? 많으면 80% 에너지만 쓰세요. 이번 여행도 나머지 여행 그렇게 하려고요. 쉬면서 지금 이거 하이브 타고 너무 빨라. 하이브 타면 진짜 시속 15km로 가니까 이동 거리가 너무 빨라서 다 둘러봤어요. 이제 바르샤바 대학만 보면 되는데 행복합니다. 편하게 쉬면서 여행하려고요. 내일은 크로쿠스 가는데 네, 그것도 거기 뭐 볼 거 있나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뭐든지 쉼이 있어야 돼요. 쉬어가면서 우리 바쁘게 살더라도 휴식도 갖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 상태를 둘러본 시간도 갖고 여유를 가지고 삽시다. 여유를 가지면서 마음이 평안 inner peace를 누리자고요. 아시겠죠? 안녕.